지난 주일날 사랑의 표현이 종의 의무보다 항상 더 위대한 것이라,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바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헌신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 맡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성경 읽기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삶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마무리하십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진짜 그거는 기가 막힌 주님의 클레임이 아닙니까? 주님이 반석이라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모든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맞게 8장부터는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일단 고치십니다. 그리고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무나 그리고 그런지 깨끗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됩니다. 너무나 완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닦게 될 때, 만지게 될 때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은 말로만 해도 되는데 생각만 해도 이 사람이 고쳐질 텐데 만집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모든 병을 다스리는 주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거기에서도 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시키십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주 예수님.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마귀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완전한 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버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가족 자체도 그 인연이 끊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위에 세울 만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세상 무슨 부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함께 바라보며 주님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기를,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가치가 있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소중한 예수님 안에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요구하는 무엇이 있다고 해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삶을 살게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기를